어떤 비극적 운명이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한다. 나를 발전시키는 생각. A sound mind in a sound body. A sound mind in a sound body.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.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.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. 가난뿐 아니라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비극적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운명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운명에 극복하거나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것두 가지뿐입니다.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운명은 끊임없이 대물림될 것입니다. 안간힘을 쓰고 아등바등 발버둥이라도 치세요. 가장 비참한 것은 발버둥 칠 용기마저도 없는 것입니다.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우리는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